민선 8기의 광양시가 추진하는 핵심 시책 중에 하나가 전생의 복지 플랫폼 구축입니다. 광양시는 내년부터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는 계획인데 궁극적으로는 출산율 제고와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가 생애복지 플랫폼 구축 사업의 하나로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시책을 내놨습니다. 내년에 대학 4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해 4년 뒤에는 전체 대학생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우선 시 재정 자립도와 기업 도시라는 여건 등이 이 같은 시책 추진을 가능하게 했다며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부모가 가장 양육할 때 크게 와닿는 것이 대학교 등록금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해 줘야지 출산율이 높아지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강원도의 지자체와 시장 공약 사항이었던 경남 통영시 등 전국 네 곳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남 도내에서는 함평군이 학기별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전액 지원은 광양시가 처음입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첫 해에 15억 원, 4000년도부터 매년 60억 원이 필요한데 기존 백운장학회와 시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 같은 시책은 궁극적으로 출산율 제고와 인구 유입으로 이어져 광양시의 미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국가에서 이제 특별 교부세 지원이 되게 되고 기업에서 그걸 보고 그 일자리가 더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증가되지만 그에 따른 다른 반대급부로 이득이 훨씬 많기 때문에. 광양시는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생애복지 플랫폼 완성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앞으로 시민 의견 수렴과 시의회 협의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